전수진님께서 앞에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토리 자문이 있는 작품을 몇 개 봐서 그런데요. 스토리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인가요? 평가나 피드백 같은? 혹은 방송이나 영화처럼 보조작가 개념인가요? 아니면 공동제작인가요?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스토리 자문이라는 분들과 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스토리 자문은요, 많이 없어요. 왜 없냐면, 자문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의견을 묻는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스토리 자문님이 계세요. 근데 자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문한다. 내가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뭐에 대해 의견을 물으려면 내 의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자문을 어떤 용도로 쓰고 싶은지가 먼저 있어야 자문이 존재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영화 같은 데는 꽤 많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문이 존재해요. 스토리 자문이. 근데 웹툰 같은 경우는 혼자서 거의 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내가 스토리를 막 정리하고 발상하기 위해서 대화가 잘 되는 대화 상대가 필요했고 그 경우 나는 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대화 상대자가 스토리 자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얘기를 하면은 이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내게 나한테 스스로 던질 것 같은 질문을 던져줘요. 너 그러면은 그거는 이거 이걸 위해서 쓴 거구나. 그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였었어? 애초에 처음 원했던 게 뭐였어? 이렇게 물어봐줘요. 그럼 내가 거기에 답을 하는 와중에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나하고 대화 상대를 해주는 게 스토리 자문이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도전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 장르에 정통한 베테랑 선배가 같이 술값이나 내줘. 내가 상담해줄게.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스토리 막힐 때마다 술 사드리고 대화해주고 이 장르에서는 그렇게 보통 풀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경우를 자문이라 하기도 하고요. 즉 자문이란 말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주로 보통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 상대를 해주는 거죠. 룰루랄라 보조 작가는 자문이라고 보통 안 해요. 웹툰 쪽에서는 많이 없어요. 있어도 약간 변질돼서 나쁘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새끼 작가라는 말로 방송계에서는 존재하는데 큰 야마라고 하죠. 큰 흐름, 그 테마, 큰 사건들은 내가 짜고 대충 구상하고 구체적인 글로 만들어와 라고 던져주는 방식으로 방송계에서 많이 존재했어요. 근데 웹툰 쪽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막내 작가 막 이런 게 그런 거군요. 네, 막내 작가, 새끼 작가, 보조 작가 이게 다 그런 개념이에요. 구체화시키는 실질적인 노동은 네가 해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웹툰은요 글 작가에게 돌아오는 단위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될 경우 많은 경우 그 보조 작가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기가 열정 페이 일일이 가르쳐 주잖아 이딴 식으로 말하게 던질될 수 있어. 스토리계의 어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어시를 쓰려면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허영만 선생님처럼. 큰 규모로 돈을 받아서 크게 화실을 운영하는 정도의 시스템이 있는 경우라면 취재팀장처럼 식객에 필요한 취재를 맡아주세요 하고 어떤 분업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규모가 됐을 때 가능한 얘기지 일반적인 웹툰 화실에서 스토리 작가가 보조 작가를 두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있으면 약간 의심해 볼 필요도 있고 살짝 이렇게 엄밀히 봐야 돼요. 제대로 대우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일하는데 힘들어 보여서 아내가 보조 작가 한다 그런 경우는 뭐라 할 수 없겠지. 기껏해야 부부싸움이 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본 스토리 자문은 대다수 그냥 선배 작가님한테 맡길 때 조금 물어봐서 도움을 줬다 정도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긴 그쵸? 해요. 저는 이제 주로 여기 세준이한테도 많이 부탁했었죠. 대화 좀 해주라. 그래서 같이 이제 수다 떨듯이 대화하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았고 맞아, 말하다가 정리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소통 스킬도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엄청 도움됩니다. 아, 그렇게 따지니까 제 스토리 자문은 제 아내군요. 그런 경우 저는 아내한테 짜고 있는 내용을 그냥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 와이프는 약간 반쯤 들어요. 아, 네. 어차피 이게 얘가 지금 아직 안 짜놓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짜고 있구만 말하면서 말하면서 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말하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됐거든 근데 이렇게 아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가 저렇게 말하다가 조만간 가서 쓰겄지 뭐 이러고 그거 듣고 그냥 좋네 만 해주면 돼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제 억수 씨랑 얘기 많이 했었고 서로 해주는 편이었어. 작가들끼리 할 수 있는 피드백이 또 있고 또 그냥 저랑 친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이 있고 또 되게 피드백 특집 지난번에 했었지만 네네네. 그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담당자가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이 또 따로 있고 그쵸. 담당자도 사실은 되게 좋은 스토리 자문이 맞아요. 되죠. 저도 실제로 담당자님께 많이 부청했었고 그 지대너벼다 아세요? 지대너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같은 지식 네. 지대너벼에 독실이가 제 친구거든요. 네. 독실이가 이번 시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문역 대화 상대가 됐어요.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좋은 대화 상대자가 됐어요. 좋겠다. 되게 빡치게 만드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건 이렇지 않아?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아니잖아. 근데 들으면서 이렇게 내 말이 맞아. 그래서 걔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이런.
주로스님께서 주변에서 얼핏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림 작가님과 함께 도전 만화에 연재했던 작품을 리메이크하고 싶은데 기존에 하시던 그림 작가님께서 리메이크를 원치 않아 하셔서 다른 그림 작가님을 구해서 해도 되는지 고민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가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렵다. 근데 어렵다. 도전 만화가 아니라면 약간 심플한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글 작가야. 네. 그림 작가야. 같이 도전 만화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아, 나 이거 다시 리메이크 해보고 싶어. 그때 이제 이 그림 작가가 꺼져. 저쪽에 가서 다른 그림 작가한테. 그거는요, 주로스님, 내 생각은 이래. 그 도전 만화에 들어가는 작품, 같이 했던 그 작품을 어떤 식으로 메이드업 했는지가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 내가 다 써서 그림 작가를 내가 섭외해서 맞아요. 이렇게 한 케이스면은 내가 다시 그 원작을 갖고 또 다시 섭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직 상업적으로 계약한 관계가 아니어서 저작권 발생이 되기 전, 저작권은 발생했지만 상업적인 용도에 대한 부분이 아직 미비하거든요. 그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얘가 야 재밌는 거리가 있어. 네가 한번 구체화시켜줘봐 하고 던졌어. 그걸 내가 썼어. 그럼 내가 마음대로 여기를 못 가져가죠. 그거는.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얘기를 오늘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글작가와 그림작가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글과 그림으로 만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개가 생략도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기획이고요. 그쵸. 하나가 연출이에요. 맞습니다. 기획, 스토리, 연출, 작화를 통해서 만화는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기획과 연출을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통 기획을 글작가가 하곤 하니까 생략한 거고 그렇죠. 보통 연출을 그림작가가 하곤 하니까 생략한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네. 공정이 4개인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그림작가가 정확히는 그림작가를 다 만화가라고만 부르던 시절에 그 만화가가 기획까지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아, 옛날에? 네 그렇죠. 옛날 정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캐릭터가 나오는 요런 캐릭터들이 요런 세계관에서 나오는 만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스토리 작가가 화실의 일원이었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메이드 해봐 이렇게 돼서 스토리를 쓴 거예요. 그거 보고선 컨펌도 그림 작가가 하고 그쵸. 다시 써보면 안 될까? 맞아. 웹툰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는 일. 갑을 공격 굉장히 명확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웹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없진 않습니다만 흔치 않죠. 흔치 않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스토리 작가가 자기가 기획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그림 작가를 만났다라는 건 사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려면 정말 허락을 잘 받아야죠. 저 이거 어차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가져가서 다른 그림 작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막 계속해서 네. 포기하실 거죠. 그러니까요. 포기해라. 이거 안 하실 거죠. 이거 확실하게 허락을 받고 아 그래 그럼 너 가져가서 딴 사람이랑 해봐라. 이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보통은 요즘은 스토리 작가가 기획까지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림 작가를 섭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치. 이런 경우에는 그림 작가의 물론 기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그림 작가를 만날 수 있죠. 있죠. 그런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그림 작가가 그거를 이걸 다시 계속 내가 계속 그릴 거다가 아닌 경우에는 양보를 해주죠. 보통은. 맞아요.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만나렴.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리메이크했는데 그 잘 됐어. 그때 아쉬운 거 그림 작가가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창작계 서열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창작계 서열이라기보다도 서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파워 게임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파워 게임이 네. 존재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도제식 시스템에서 선생님이 그림 작가인 경우예요. 그렇죠. 옛날엔 대부분 그랬었거든요. 그 웹툰에 와서는 오히려 글 작가가 선생님 역할을 해서 그림 작가를 많이 대비시켜주면서 내가 스토리 써서 너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림 작가가 훌륭히 그 스토리로 데뷔를 해서 네. 두 번째 작품부터는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주고 네, 그런 경우들도 많죠.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생겨가지고 반대 케이스가 갑을 관계가 형성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죠. 있죠. 있었죠. 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다행히 제 주변에 스토리 작가 형님들은 다 인간적으로 너무 성숙하신 분들이어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약간 멀리 이렇게 고개를 빼보면 저쪽에서 완전 피바람이 불고 있어 막. 네, 근데 보면서 이렇게 팝콘 먹고 싶지만 동료들의 일이니까 마음이 아팠죠. 나쁜 새끼. 모든 건 정치야. 누한단이 그 말 맞아요. 정치라는 말을 좀 좁게 저는 아주 넓게 정의해보면 원하는 바가 명확히 있어서 그걸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을 찾고 노력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좀 정치라고 보거든요. 작게 보면 가정 안에서도 정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맞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소통이 중요한 거라서 인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랑 일을 해야 해요. 훌륭한 소통 능력이라는 건 굉장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상대를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것의 소통방법 중요한 게 없거든요. 주로스님이 자꾸 우리를 미로를 넣고 있어. 말씀 듣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림 작가가 자기가 리메이크하기도 싫지만 다른 그림 작가가 하는 것도 싫다면 어떡하나요? 그게 이제 스토리 작가가 기획한 일이라면 기획한 스토리고 다른 그림 작가를 만나서라도 계속 하고 싶다면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주로스님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 그런 거라면 당근을 흔들어 봐봐요. 지금 주로스님이 그림 역할이에요 글 역할이에요? 그 스토리 안에서 자기 얘기야 지금 저거 자기 얘기야 룰루랄라. 근데 뚜따니 반장님이 좋은 얘기했다. 이영옥 변호사님과 만나보세요. 주로스님 그런 경우는요 계약서를 썼는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썼다면 기획자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거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요. 이상적으로는 두 사람의 대등한 관계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작품을 진행하는 게 좋죠.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이 작품이 누구의 기획이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작품을 누가 들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암묵적으로나마 결정이 돼 있는 편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할 때. 그렇습니다.